세이프티카는 레이스 선두에서 라이더들을 이끌고 사고나 강우로 인해 정상적인 대회 진행이 어려울 시 이를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따라서 대개 각 자동차 제조사 슈퍼카 가운데에서도 플래그십 모델이 선정되죠. 그리고 세이프티카를 운전하는 드라이버들도 전직 레이싱 드라이버처럼 프로 드라이버들입니다. 토모션 들어가기 전에 소카차로 세이프티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준비해놓은 게 검정색, 노란색, 초록색이 있는데 이제 검정색, 노란색, 초록색의 의미가 있습니다. 노란색은 주의, 나타났으면 주의하라는 뜻. 검정색은 한눈만 돌고 피트라인을 통해서 나가겠다는 뜻. 초록색은 경계가 재개됐다는 뜻입니다. 이 중에 어떤 거를 해도 좋아요. 하지만 스톱모션을 할 땐 주의해주세요. 그리고 원형 탈브릭을 붙여줍니다. 이렇게 붙이면 세이프티카 완성입니다. 간단하죠? 그럼 이제 스톱모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시뮬레이션 연습이라고 긴장 풀지 말고 실전처럼 알겠나? 네, 알겠습니다.